아동 세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성경 이야기로 어린이들이 교리적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아동 세례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해 106회 정기총회에서 아동 세례를 신설하는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소속 교회들은 7세부터 12세 아동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입교 절차가 없는 점을 감안해 교회에서 아동 세례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원이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 세례 교육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단지 묻고 답하는 교리 문답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로 어린이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내면으로 고백을 하도록 돕고 또 거기서 정말 살아있는 고백이 아이들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좀 저희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재 이야기 아동세례 교육은 예장통합총회 교육자원부가 출간한 아동세례 문답집에 맞춰 7주 교육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문답집이 제시하는 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등 6가지 주제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의 오감을 일깨우는 영성교구, 센싱 더 스토리를 활용한 시각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리적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세례 문답과 수료식으로 전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도 첨부돼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연구원은 교회 교육의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아동세례를 통해 아동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교회 교육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전체의 새로운 이 전환의 시기를 맞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 세례를 통하여서 어린이들도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제공하는 그 교회 자체가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 교육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